아버지, 누가 백숙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아, 그 오늘 뭐 귀한 손님 온다고 할망구가 한 솥 해놨어. 아,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중환 씨 퇴근하고 여기에 오기로 했어요. 뭐? 아, 그럼 할망구가 미리 알고 저걸 해놓은 거야? 아니, 그놈 자식이 뭐가 반갑다고 백숙까지 해주냐? 아버지 지금 드시는 그 노루봉댕이 차랑 석화랑 호두 다 중환 씨가 새벽같이 나가서 시장 들려서 사온 거예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어머님, 이 못난 사위 용서해 주십시오. 아, 됐네, 시끄러워. 아버님, 제가 옷 한 벌 사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산책 나가실 때 한번 입고 나가십시오. 아, 쓸데없이 그 옷은 뭐하러 사왔어? 아, 나 옷 장롱에도 쌓여 있어. 아, 이거 구스다운 점퍼라서요. 아주 가볍고 따뜻합니다. 이거 혹한 따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입어보실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따뜻해? 아, 이게. 어, 어서 와, 어서 와. 우와, 이게 뭐예요? 이거 할아버지 드리려고 사오신 거예요? 어. 오, 엄청 따뜻해 보이네. 할아버지, 이거 입으시면 한 10년은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이제 퇴근들 했나 봐요. 우리 오늘 같이 밥 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완전 되죠.